안녕하세요. 하백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, 네. 선생님. 네. 이제 오늘은 제가 한 네. 분의 사주를 또 들고 왔는데 네. 이분의 사주를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일 것 같은지 앞으로의 운기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. 제가 지금 한번 사주를 한번 드려볼게요. 네네. 우선 프로필상 생년월일이고요. 1973년생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고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고 근데 구린 게 너무 많은 사주야. 어떤 게 많다고요? 구린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면 되나? 네 그냥 나온 대로 해주세요. 표현이 내가 조금 이상한가? 사람이 너무 뒤가 구려. 그래서 뭐라 그럴까?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본인이 나한테 받아먹은 게 있으면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네. 근데 배신도 잘해. 언제 받아먹었냐? 그거를 받아먹은 티를 안 내게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쁘게 말하면은 간에 붙었다, 쓸개 붙었다. 그렇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. 그리고 왜 남을 죽이려다가 지가 죽게 생겼네? 아,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고요? 네, 남을 죽이려다가 지가 죽게 생겼어. 말하자면은 남을 똥통에 빠뜨리려다가 지가 똥통에 빠지는 격이야. 그런 격이야. 이 사람은 올해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네. 올해만 가는 게 아니라 내년 갑진년에 이 양반이 52 되면서 많이 시끄럽겠는데 이 사람 속 시끄럽겠네. 그래서 이거 어디 해먹겠냐. 이분이 그러면서 지금 상황 자체 아까 말씀해주신 게 누구를 해하려다가 본인이 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남을 똥통에 빠뜨려서 지가 똥통에 빠진 격이야 지금. 그러니까 지금 답답할 거예요. 근데 받아먹은 게 있어서 또 저기도 못하겠고 뭐 그런 격이야 내가 보니까. 막혔구나 지금. 지금 딱 막힌 격이지. 그러니까 하수도 군형이 막혔다고 보면 돼. 그러면은 그 우물이 오물이 어디로 가겠어? 본인한테 운영으로 안 흐르고 넘칠 거 아니야, 그렇지? 그러면 나한테 묻을 수밖에 더 있겠어? 이게 배관이 막히면 안 되는 건데 배관이 막힌 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. 이분이 원래는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맞아. 지금은 이런 빠져나갈 구멍이 딱딱딱딱 하나씩 막혔다는. 그렇지. 그러면서 하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격이야.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자면은. 왜냐하면 이 양반이 너무 야갔어. 너무 얌생이처럼 너무 야갔어. 그래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남을 다치게 하려고 그러다가 지가 다친 격이야. 그래서 답답했을 밖에 없어. 이분이 그럼 성향이나 성격이나 특징은 좀 어떤 분 같으세요? 성격도 이렇게 보면은 4월 9일생 같으면은 기축생에 겉으로 남들하고 얘기할 때는 사람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이렇게 감는 고집이 있어. 안으로 감는 고집이 있어. 조금 은큼하다고 봐야지. 겉으로는 예 하면서 안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. 그래서 굉장히 은큼하다고 보여야 되지.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. 겉과 속이 좀 다른. 맞아. 그치. 음식은 겉과 속이 달라야 맛있잖아. 그치. 네, 근데 네. 이 사람은 사람이잖아. 이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된다. 그러니까, 경계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, 그러니까 정확히 진짜 이 사람의 속내를 아는 사람은 몇 없겠네요, 그러면. 몇 없지. 이 사람은 내 가족들한테도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이야. 아, 그래요? 내 직계 가족들한테도 다 말하지 않고 숨기는 그런 스타일이. 성냥 개축생이 4월 9일생 같으면 그래.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좀 내 마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본인 자신밖에 없는 거야. 그렇지. 그러니까 왜냐면은 의심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. 그러니까 의심병이 많고 또 이렇게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얘기할게. 싸가지도 없지. 의심병도 많지. 결론은 내 나이 같네. 그래서. 게다가 엄청 밝히잖아. 돈을 밝혀요? 또 엄청 밝히잖아. 또 그러면서 그 돈을 해먹으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많은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야. 그래서 많이 준 놈한테는 입을 좀 닦아둘 거고 자기 덕대는 쪽에 붙으려고 하다가 잘못된 거예요. 그러면 이분이 좀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? 지금 올해가 51잖아요. 네. 이 양반이 올해 51? 그래. 올해부터 시작이었네. 올해부터 시작이었어. 그래서 이게 지금 올 상하 하반기에 지금 네. 똥통에 빠진 격이야. 지금. 네, 네, 지금 네. 현재 이 사람 엄청 힘들 거야. 아. 근데 내년에는 가면은 똥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점점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앉았네. 어떡할 그 거야. 이 사람을 뭐 도와주려거나 구원해줄 사람은 없는 거야?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너무 얍삽한 짓을 많이 했다. 내가 보니까 너무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얍삽한 짓을 해서 믿음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지. 주변 사람들한테.
인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아. 아 그래요. 너무 계산적이었구나. 아. 그래서 많이 준 쪽에 이렇게 붙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쪽에서 더 많이 주면 이쪽에다 가서 붙어가지고 얘를 또 배신하고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거야. 여기서 잘하, 여기서 잘하다가 또 저기서도 잘하다. 약간 박쥐 같다는 거네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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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그래서 자기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양반은 이런 사람하고는 친하게지는 않아. 어쨌든 이 양반은 조금 헤어나기가 조금 힘들어서 구설이 장난이 아니야. 개축생 소띠에 4월 9일생 같으면 이게 답답하겠네. 이성관계는 좀 어떤 것 같아요? 이번에는? 이 남자라 그랬잖아. 네. 또 엄청 밝혀요. 아 그래요? 엄청 밝혀요. 그래서 여자들도 이 겉모습은 되게 얌전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또 그 성적인 부분을 들어가면은 굉장히 추잡스러워. 아 그래요? 그래서 좀 그래요. 아, 그럼 이분이 약간 좀 어쨌든 이 정도 나이 있으면 당연히 결혼을 했겠죠. 그러면은 이 자기 부인한테만 잘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바람기도 좀 있는? 엄청 많지. 아 그래요? 그래서 내 가족들도 안 믿는다니까 이 양반이. 내 가족들도 이 사람을 다 모른다니까. 앞과 그러니까 앞과 뒤가 완전 다른 사람이야. 앞에서 되게 좀 깨끗하고 내가 본인 앞에서는 딱 웃으면서 뒤돌아서서 싹 변하는 이런 사람이다. 왜 나가서는 딴짓을 해야 되죠. 다른 걸 해야 되죠. 그럼 앞에서 보는 당신은 내가 웃으면서 갔으니까 나한테 좋은 사람이죠. 그치? 근데 뒤돌아서서는 썩소짓잖아. 무서운 사람이지. 그러면은 이분이 조금 이 주변에 이 좀 예를 들면 외도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무리들이 있잖아. 아 무리가 있어요? 이분이랑 같이 어울리는? 응, 이 무리들이 있잖아. 내가 봤을 때 그래. 이 사람은 늘 이 무리들이 있어. 하여튼 추잡스러워. 난 별로야. 아 그래 별로요? 어쨌든 이분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떤 뭐 어떤 사람 똥통에 빠뜨리려다가 본인이 맞아. 빠진 격이다. 맞아. 그리고 그게 올해보다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을 똥통에 빠뜨렸어야 지가 살아나는 격인데 지가 빠졌으니까 어떡할 거야. 이거 어떡할 거야. 헤어나질 못해. 똥똥은 심해. 그거 그렇게만 알면 돼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빨리 가시지 않아. 알겠습니다. 요 정도까지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